예, 추미애 법무부 장,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드디어 폭발하셨습니다.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억지와 개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거기다가 공정은 근거 없는 세치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세치여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적 위인을 소환했습니다. 혀세치로 유명한 분은 누굽니까? 예, 제 지역구 이천시 출신 서희 선생, 혀세치로 유명하신 분입니다. 혀세치로 80만 거란 대군을 물리치고 강동 6주 영토를 확장한 의대한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. 이 혀세치, 우리 야당 의원들의 혀세치는 억지와 개변입니까? 근거 없는 개변, 그렇게 쉽게 폄하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중근 의사님의 의국헌신 군인본분을 언급해서 의국헌신 정신을 이렇게 훼손하더니 또 역사적 위인 우리 서희 선생의 혀세치의 정신을 이렇게 또 폄훼하는 듯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도 이 공정을 강조하셨습니다. 공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법무부의 로고에서도 나오지만 바로 이런 정의의 여신 DK의 이 균형 잡힌 적을, 이것이 핵심입니다. 추미애 장관 생각에는 여당 의원들의 말은 옳고 야당 의원들의 말은 억지와 개변입니까? 바로 제발 이 정의의 여신 DK의 균형 잡힌 저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. 바로 이것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면 스스로 내려오십시오. 이상입니다.